그리고 이 바깥 기둥에는 용을 부조로 조각을 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에 있는 용 문양이 경회루의 연못에 비춰지겠죠. 경회루 연못에서 바람에 물결이라도 이게 되면 그게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사신 중에 유구국 사신이 있었어요. 유구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그 유구국 사신이 와서 조선의 궁궐에는 용이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혜영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83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역사를 품은 공간 조선의 5대 궁궐입니다. 서울에 가면 5개의 궁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궁궐 있나요? 경복궁이 제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죠. 5개의 궁궐이 있는데 이 5개의 궁궐을 다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더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곳의 궁궐을 저와 함께 다녀보시고 궁궐에 대한 좋은 이미지, 사랑하는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의 5대 궁궐, 경복궁이나 창덕궁은 많이들 아시는데요. 경복궁이 조선의 법궁으로 제일 먼저 생겼고요. 그 다음이 창덕궁, 그 다음이 창경궁, 그리고 경운궁, 경덕궁의 순서대로 궁궐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경복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으로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이었습니다. 한양을 수도로 삼고 궁궐을 어디에 지으면 좋을까 아마 고심을 많이 했겠죠. 좋은 터를 찾았는데 이 터를 두고 어느 방향으로 궁궐을 지을까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무학대사는 인왕산을 주산으로 하고 동쪽을 바라보게 궁궐을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도전은 북악산을 주산으로 해서 남쪽을 바라보게 궁궐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누구의 뜻대로 궁궐을 지었을까요? 네, 정도전이 이성계의 브레인이었으니까 정도전의 뜻대로 남쪽을 바라보게끔 궁궐을 지었습니다. 후에 이 선택을 두고 조선 사람들이 무학대사의 선택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복궁은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정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야간의 모습이고요. 요즘에는 야간에 경복궁을 둘러보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낮에 너무 덥거든요. 경복궁은 이렇게 계획도시처럼 아무것도 없는 터에 싹 밀고 궁궐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많지 않고요. 그늘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겨울철의 모습이고요. 질서정연하게 정각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의 주요 정각들의 모습인데요. 여기 말고도 많은 정각들이 있지만 주된 정각들을 살펴보면 제일 대표적인 정각이 근정전입니다. 근정전과 그 뒤에 경회루는 사신들이 온다거나 조선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공간을 외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정전 뒤에 보면 사정전이라고 여기서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치를 하죠. 흔히 편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그래서 치조라고 하고요. 그 뒤편에 보면 강령전과 교태전이 있습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 그래서 여기는 자는 곳, 편안하게 쉬는 곳이라 그래서 침조로 이렇게 궁궐은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대표적인 근정전의 모습인데요. 근정전 앞에 보면 넓은 마당이 있어요. 그리고 넓은 마당 앞에는 이렇게 풍계석이 세워져 있죠. 여기를 조정이라 부릅니다. 우리 TV에서 조정이 어떠고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조정이 여기 마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정전에서는 이렇게 왕실의 중요한 행사, 대표적으로 세자 책봉이라든지 큰 행사들이 여기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경복궁의 안의 모습입니다. 경복궁 구경을 가면 경복궁의 왕이 머무는 근정전 안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사람들은 다들 왕이 앉는 장소 그리고 주변의 모습은 어떤지 경복궁 안만 둘러보기 바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왕을 보는 시선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왕들은 어느 방향을 볼까요? 조선의 왕들은 여기 앉아서 남쪽을 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가셔서 경복궁 안을 둘러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당시 왕의 시선으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왕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왕은 남쪽을 향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정문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그리고 앞에 육조거리, 지금 우리가 그 길을 세종로라 부르거든요. 그렇게 백성을 향한 왕의 시선으로 그 당시 조선의 왕들이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지, 백성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통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시선으로 경복궁을 보는 거겠죠. 경복궁의 대표적인 정각을 근정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습니다. 정도전은 천하의 일은 부지런하면 다스려지고 부지런하지 못하면 패하게 되면 필연한 이치이다. 왕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하게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근정전의 뒤편에 이렇게 사정전이 있습니다. 사정전이란 이름도 정도전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천하의 이치는 생각하면 얻고 생각하지 않으면 잃는다. 그만큼 백성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잘하라 라는 뜻으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사정전 옆에는 만춘전과 천추전이 양옆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하는 공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춘전과 천추전을 두었는데 만춘전은 만년 동안의 봄, 천추전은 천년의 가을, 만년 동안, 천년 동안 왕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어진 이름일 겁니다. 이 사정전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이곳에서 단종 복위 사건으로 사육신들이 끌려와서 세조의 국문을 받으면서 모진 고초를 겪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옆에 있는 천추전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님이 훈빈정음을 어떻게 창제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했던 역사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경복궁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공간, 경회로입니다. 왕실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기도 하고 특히 사신들이 오면 사신들에게 접대했던 그런 공간이에요. 이 경회로를 지은 사람이 여기에 있는 박자청이라는 사람입니다. 태종 때, 세종 때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사실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천민 출신이지만 능력을 인정받고 출세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영실이 있죠. 그런데 장영실보다 더 출세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경회루에서는 1200명이 한꺼번에 연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거든요. 그런데 이 경회루를 채 1년도 걸리지 않아서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었지만 후에 국토부 장관까지 오르게 되죠. 이 경회루 2층 정각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아래에 보이시죠? 바깥 기둥이 모두 24개인데 이 24개의 기둥이 사각형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기둥을 안에서 보면 그 모양이 좀 다릅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안은 이렇게 동그란 모습인 거 볼 수 있겠죠? 이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라는 옛 조상들의 사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깥 기둥에는 용을 부조로 조각을 해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에 있는 용 문양이 경회루의 연못에 비춰지겠죠. 경회루 연못에서 바람에 물결이라도 이게 되면 그게 마치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사신 중에 유구국 사신이 있었어요. 유구국이라고 하면 지금의 오키나와입니다. 그 유구국 사신이 와서 조선의 궁궐에는 용이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경회루를 올라간 모습입니다. 경회루 2층 정각을 개방하고 있는데 미리 예약한 사람들 소수에 한해서만 2층에 올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세 곳의 공간이 있는데 정중앙이 가장 높은 곳에 단을 달리해서 왕이 머무르는 공간은 이렇게 중간에 따로 두었고요. 그리고 경회루 2층에서 경복궁 바깥을 본 모습입니다. 이거는 경회로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경복궁을 찾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경복궁을 관람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경회로 야경입니다.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는 또 다른 풍취를 보여줍니다. 이 경회로에서도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산군은 여기서 뭘 했을까요? 연산군은 여기서 흥청망청 연회를 베풀었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조가 단종에게 양위를 받았습니다. 단종이 그 당시 승지에게 가서 옥새를 가져오느라 그럽니다. 그 옥새를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던 승지가 바로 성산문이었습니다. 성산문은 이 옥새를 들고 오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종은 옥새를 세조에게 넘겨주게 되죠. 그런 역사의 현장이 이곳 경회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뒤편에 있는 강령전입니다. 강령전은 정도전이 정각의 이름들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그 오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령입니다. 마음을 편히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뜻이죠. 여긴 바로 왕의 침전입니다. 조선의 정각에는 용마루라는 게 지붕 위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궁궐 정각에는. 용마루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붕 위를 장식하는 하얀 용마루가 없습니다.
경복궁 정각에는 이 강령전과 교태전 딱 두 곳만 용마루가 없어요. 용마루라는 게 용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머무는 사람도 역시 왕입니다. 왕도 용을 상징하죠. 왕이 정치를 돌볼 때는 위에 용마루가 있어도 왕의 기운이 용마루를 거뜬히 받아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왕이 쉬는 공간이잖아요. 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용마루의 무게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용마루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용마루를 왜 이곳에는 두지 않았는지 정확한 정설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강령전 뒤편에는 중궁전입니다. 교태전은 경복궁 공간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가 새로운 왕이 될 사람이 탄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에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왕이 중궁전을 찾아서 함께 머무는 공간이기 때문에 용마루가 없기도 하고요. 또 이곳에서 새로운 왕자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용마루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태전 뒤편에는 왕비를 위한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름다운 꽃들도 멋있지만 여기에 멋진 굴뚝들이 그 아름다움을 더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도 좀 높은 지대였는데 아까 경회루의 연못을 인공연못으로 판 거거든요. 거기에서 판 흙을 여기에 아미산이라고 산 모양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미산은 중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신비한 산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이 굴뚝에 보면 아름다운 조각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 조각들이 이런 박쥐 문양도 있고요. 박쥐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부터 우리 문양에는 박쥐 문양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학 문양도 있습니다. 장수를 뜻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도깨비 문양도 있습니다. 나쁜 애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런 문양들을 여기에 조각을 해두었습니다. 이 후원의 겨울 모습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완전히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선조가 궁궐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몽진을 떠나게 되죠. 화가 난 백성들이 이렇게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경복궁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조선의 법궁이자 가장 대규모의 궁궐이었기 때문에 경복궁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 거의 300년간 방치되어 있었죠. 이를 두고 사람들이 무학대사의 말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학대사는 궁궐을 인왕산을 주산으로 해서 동쪽을 바라보게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렇지 않으면 이런 화가 미칠 거라고 예언을 했었던 거죠. 북악산 아래로 궁궐을 세우게 되면 5세대를 지나지 못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일이 빚어질 것이며 200년 만에 혼란스러운 난리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딱 200년 만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는데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발했거든요. 그러니 그런 걸 보면 무학대사의 예언이 맞지 않았을까, 무학대사의 말대로 경복궁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복궁이 전소되고 경복궁이 다시 복원되는 데는 무려 3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했습니다. 고종이 왕위에 오르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왕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아주 대대적인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이 중건되고 이 경복궁에 고종이 따로이 만든 정각이 있었습니다. 건청궁이라는 정각인데요. 이 정각은 다른 정각들과는 좀 다르죠. 좀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청을 칠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건청궁은 일반 양반 사대부가의 집처럼 만들어 놓은 정각입니다. 이곳에서 고종과 명성황후가 거주를 했었습니다. 이 건청궁에서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전기를 설비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에디슨 전기회사에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지 불과 8년 만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기 설비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이 전기는 그 당시 일본보다도 중국보다도 무려 2년이나 빠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고종이 이런 작업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쩌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에 성공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전기 설비가 이루어지려면 발전기가 돌아가야 되겠죠? 옆에 향원정이라는 연못이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해서 발전기를 돌렸다고 하는데 수시로 발전기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불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불을 보고 건달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건청궁에서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에 머물던 명성황후가 일본인 자객들에게
시해되었죠. 이 사건을 우리는 을미사변이라 부릅니다. 명성황후의 시신은 이곳 경복궁에서 불태워졌고 그 옆 향원정에 뿌려졌습니다. 이곳 향원정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연못이죠. 경회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경회로는 네모난 큰 웅장한 연못이라면 이곳 향원정은 동그란 아주 아기자기한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향기가 멀리 멀리 퍼져나가라 하는 뜻으로 향원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향원정 옆으로는 이렇게 다리가 하나 보이시죠? 네, 이 다리 역시도 향기에 취한다라고 이름 붙여진 다리인데요. 이 다리의 모습이 가을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 다리 모습이 향원정의 겨울의 풍광을 보니까 달라져 있죠. 이 다리는 복원을 한 건데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복원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경복궁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창덕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